남 말을 잘 듣지 않으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아까 닭고기 장점을 영어로 일하지야 하면 죽어야지. 김홍국 회장님의 양 아들로 브랜드 마케팅을 한번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에 합격이 돼서 사무직을 배정받아 생산직 공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소환대 합시다. 아, 당냄새 날 것 같아요. 저 아직 일도 안 했어요. 현장을 무시하네. 아니, 현장 무시하는 게. 네가 현장을 알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네가 현장을 알아? 자고로 일이란 더울 때 더운 데서 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해야 일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무직 기분. 일 잘하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 가장 중요한 건 사내 정치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내 정치 끝판왕. 전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 공장 쪽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네. 공장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가 좀 많이.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일을 알려주신 김종모 네. 대리. 아,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인데 이거 근데 흰색이죠? 네네네, 흰색이에요. 이게 빨개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저기 어디까지 찍으실 생각이에요? 알았어요. 아,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일반 작업장은 흰색 모자를 착용하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란색 모자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죽어야지. 주세요. 오늘부로 저희하고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될 권기동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다리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아, 제 방은 없죠. 아, 방은 없습니다. 오늘 임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동님 그 사수로 네네. 잘 이렇게 이끌어 줄 거니까요. 네네. 모르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네네. 선생님. 네? 저분 안 듣고 계시네요. 저분 우리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아, 예. 같이 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예. 그럼 잠시 후에 뵈요. 예, 알겠습니다. 짬을 좀 알려주시면. 아, 예. 넘버 원. 네. 투. 넘버 투. 쓰리. 어, 넘버 쓰리. 식스. 식스. 세븐. 세븐. 오케이. 실사. 원래 입사입니다. 3주. 아, 그래도 선배님 깍듯하게. 깍듯하게 하죠. 지금 하루 돼가지고 지금. 하루 돼가지고 지금 3주 됐다고 지금. 뽑으시고. 네. 중식? 네, 한식 점심. 먹으면 안 되나? 점심. 아, 점심. 센스가 있으시네. 센스가 아니요. 그. 안녕하세요. 아, 저 죄송한데 저 이제 관리직이라서요. 아, 예. 그럼 이제 선배님도 네. 그 사원이신 거예요? 대리요, 대리. 대리? 네. 그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년. 10년이요? 저 죄송한데 저희 선배님이 더 이렇게 위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배님 후배이자 회사 후배. 예, 예. 선배님이 제가 위죠. 제가 나이도 안 되고 학번도 안 되고 회사 짬밥도 안 되고 얘는 저보다 예, 키만 커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조용히 뭐라. 저는 잡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사부님이 짬밥이 좀 되는 든든하네요. 또 부서끼리의 그런 자존심 대결 또 있잖아요. 저희가 져요. 그래요? 대신 저희는 그 노란색은 안 하잖아요. 사부님 지금 알아줬어요. 그 마케팅은 아마 정장 입고 직배달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생산이 파워가 좀 있네. 아니, 우리 대리님이 왔어. 손님들. 저희는 이제 일하러 가고 있어요. 들어와주셔서. 아, 근데, 이런 손님. 신입사원 인사를 안 하고 가네, 저한테. 아, 그, 마케팅 쪽엔 안 좋다고 말하고 배웠고. 아, 파워! 제가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기 좀 뭐가 없다. 그 위아래가 없는 거구나. 저희 초기는 아까 온라인 신입사원 중이라
같은 사업부라 다 알까? 혹시 뭐 큰 건 안 하시죠? 네, 저 부분은 어디? 여기 홍보팀. 홍보팀으로 갈게요.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 나온 게 이 제품이에요. 한판 닭불고기. 네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시장 조사라든지 네. 뭐 다른 경쟁사 판매 제품이라든지 아. 이런 걸 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한 다음에 아. 회의도 지금 진행하려고 아. 하니까 네. 시장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앉아서. 네. 예. 예? 뭐예요? 그 마케터로서 동향을 좀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 유튜브로? 아니 이게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인데 네. 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여기다 한번 뭐 하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 조사. 네. 유튜브로 그러니까 시장 조사 그게 아니고요. 이 얘네가 이제 당 먹방 하는데 이렇게 한번 연계되면 연계가 되나 안 되나 아. 한번 체크해 보고 있었습니다. 아, 예. 다른 행동 하는 줄 알고. 아, 그럼 집중해서. 예, 알겠습니다. 대리님 뭐 하세요? 아 저는 카톡 키신 것 같던데 방금 업무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업무 유예 시간에 개인적인 일 하지 않아요. 안 믿겠지만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네, 네. 어? 아 결혼 하셨구나. 아 예 결혼했죠. 아들이 둘이에요? 예. 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아빠 안 닮았어요. 혼나 보실래요? 첫날부터 혼나 보실래요? 아니 근데 아들 친 상황이니까 또 아, 기분 좋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위생 엄마하고 있었는데 아니 좀 열심히 알겠습니다. 입사한 지 이렇게 좀 입사한 지 하루 그렇게요? 아, 네. 네 알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욕 쓰지 말고요. 아 예 지성님 예 2시에 회의할 거니까 예 회의실 섭외하고요 이물들이하고 같이 해서 회의실 아. 세팅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이에요. 어 자체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자체 어 좋네요. 대기업이잖아요. 아, 아 무시하시네 지금. 보면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예약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네. 세 개가 있어요. 네. 신선, 육가공, 비전센터. 네. 네. 비전센터죠 여기가. 여기가 비전센터. 비전센터 아니에요? 비지터센터인데요. 아, 비지터센터. 네, 대리, 잘 좀 하자. 아니 이게 네. 신선이 좀 매력이 있어. 아, 비전센터는 무슨 비전센터?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홀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비지터 센터. 네. 아, 또 이제 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먼저 다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려가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회의 장소에 다과랑 그 음료수 좀 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야 돼요. 그 회의할 때는 예. 빨리 회의를 하고 또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 무한정동. 그렇죠. 무한정동으로. 물 한 정도. 예, 물 하나 정도로. 한 잔 정도? 아, 예. 예. 제가. 아, 맞다. 이거 질문 하지 마. 아, 맞다. 물 한 정도. 물 한 잔 정도. 예.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충성.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오늘 주문해 놓은 거예요, 뮤지컬에. 아, 예. 잘하고 있어? 예. 네. 알겠어요. 예. 홍 씨. 예. 한번 와볼래? 예. 아, 잠깐만. 아, 웃지 마세요, 그렇지. 네. 그, 혹시 사회생활 처음 해요? 아, 저 사장만 했었어. 아, 그, 예. 지금 뭐예요? 지금 신입사원입니다. 그쵸.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 바르게. 그쵸. 근데 예. 지금 태도가 어때요? 예의 바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건방지고 매우. 아, 그런가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지킬 거는 좀 예.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죠? 그것도 하지 마시고요. 아, 예. 그것도 인사. 군대예요, 얘가? 아,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극적극적도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차분히 좀. 아, 예. 아니, 극적극적하고 계속 이렇게. 이것도 뭐, 이것도 봐봐요. 장난치는 거지 이게 지금. 좀 이게 태도가 이게 안 좋아요 지금. 잘해 보게요. 예. 알겠죠? 예. 아, 예. 아, 자연스럽게. 다시 와야 될 것 같네, 별로. 대리님, 질문 하나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업무 시키신 게 뭐였더라? 아, 맞다. 시장조사. 기억났습니다, 대리님. 제 얼굴 보니까 기억나죠? 예. 예. 인상 쓰면 원래 기억나요? 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시장조사. 꽃시장. 부산시장. 잠깐 끝나시면 갔다 올 테니까. 예. 예. 질통하십시오. 아니. 아니, 하지 말라고 했죠, 장난. 아, 예. 하지 아, 말라고 했죠? 예. 손 씻으러 가요, 손 씻으러. 손 씻으러? 예. 손 씻으러. 빨리 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십시오. 어, 되게 따뜻해서. 아우, 하기 싫어, 씨. 유튜브나 봐야겠다. 예. 저 어디 갔어? 똥 싸러 왔습니다. 화장실 갔어? 예. 근데 임무열 대리가 손 씻으러 간다고 한 20분째 안 오네요. 예.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조금만한 소신 발언 한번 해봅니다. 했어요, 기동 씨. 예, 그 6분 남아가지고요. 6분. 예, 대리님 근데 팀장님 잠깐 보자 하시는. 아, 저요? 예. 우리 어떤데? 아, 지금 화장실이 좀 닫았어. 그래? 뭐 전기가 자리를 비우고 그래? 아, 잠깐 금방 가, 금방 나갔다. 1분 됐는데 1분. 20분 됐다는데. 기동 씨가 그렇게 얘기를 자리 비우려면 명확하게 얘기라고 해야지. 아, 저 화장실 간다고 말을 해서 20분이나? 선생님 아. 20분에 걸리냐? 잘하자. 아. 혹시 바빠요? 예. 바빠요? 예. 아, 그래. 한가할 때 말해. 예. 네, 잠깐 얘기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예. 그냥 업무 시간에 반가우면 쓰나요? 아. 바빠요, 좋죠. 예, 감사합니다. 일해서 바쁘길 바래, 유튜브 보지 말고. 예. 오,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이 어리신데? 할 얘기가 얼마 할 것 같네. 혹시 어디 가요? 혹시?
See you soon!